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크신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91편부터 93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1편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이자 최후의 요새임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감정의 심한 굴곡을 담고 있는 비탄시하고는 달리 초지일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신앙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시인의 신뢰는 하나님에 관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바 오늘날 흔히 뭐 발견되는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이 잘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뭐 그런 인스턴트 믿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보호와 구원과 영화가 베풀어질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안전에 대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묘사하는 이 91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며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 92편을 보면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2편은 개인적인 감사시의 요소와 찬양시의 요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훈계하는 지혜시의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아침에 즐겨 부르던 찬송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내용상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 의인의 영원한 흥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92편이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소멸이라는 주제면에서 73편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 변화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73편과는 달리 92편에서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미리 내다보는 시인의 의연한 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로운 행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깊고 신비로워서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7절에 나온 것 같이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오히려 의인은 끝내 흥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선과 악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며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3편은요,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이 구약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 가운데 하나인 70인역에 의하면 안식일 전날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물주라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계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시인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입장을 예표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는 권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근거로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시편 91편부터 93편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오늘 감동을 오셨는지요? 저는 오늘 91편 14절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수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91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 순수한 하나님 사랑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괜찮으신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처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왜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은 근처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제자 양육,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야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글학교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목사님 기념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기도 제목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제자 양육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현장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글학교 오는 어린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신 목사님 기념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기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의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